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계란을 갖다 요리할 때도요. 예. 우리는 저 요리 같은 것도 그냥 짜장면, 뭐 곱빼기 보통 뭐 이런 건데 네. 서양 사람들은 꼭 물어보죠. 네. 계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영어로. 계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영어로. 계란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Egg medium. 오케이. 계란. 아니 그러고도 출장이 없군요. 아, 내가 생각해봤어. 네, 농담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네. 자, 계란은 어떻게 드릴까요? How do you like your egg? 와. Eggs. 네. How do you like your eggs? 자, 어떻게요? How do you like your eggs?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또는 How would you like your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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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을 때 어떤 계란을 주로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Medium, please. Medium? Oh, that's for steak. 저 계란은 계란은 medium, 스테이크가 아닌가? Medium rare, well done. 아, 프라이라고 그랬죠, 프라이. 아, 계란 프라이. 그럼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봐요. Egg fry, please. Egg fry, please. Fry my eggs, please. Fry my eggs, please.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I'd like fried eggs, please. I'd like fried eggs, please. 오, 잘했어요. 다 같이. I'd like fried eggs, please. I'd like fried eggs, please. I'd like fried eggs, please. 계란을요, 요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말로 할게요. 네. 삶을 수도 있고요. 네, 삶은 계란도 있고요. 또. 그리고 프라이를 해 계란 프라이를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네, 구란 계란도 프라이가 여러 종류죠, 그죠? 예. 네, 어떤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반숙도 있고 완숙도 있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은 네. 부셔가지고 이제 스크램블도 해 먹고요. 오, 이야. 완전히 정말 그 계란 요리 전문가네. 네. Scrambled eggs. 예, scrambled eggs. 자, 계란 요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한쪽만 이렇게 살짝 굽는 거 있죠. 후라이는 후라이인데 한쪽만 살짝 구운 거.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네. 한쪽만 싹 구우면은 고기 이렇게 좀 볼록하고요.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네. 네, 그런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게 해요? Fry. 그런 것을 sunny side up. Sunny side up. Sunny side up. Sunny 뭐죠, sun? S-U-N, 태양. 그래서 sunny side up. 꼭 태양이 위로 향한 것처럼. 아, 노른자. 노른자가. 아, 미안합니다. 노른자. 네. 그래서 sunny side up. Sunny side up. Sunny side up. 그 다음에요. 그 이런 것도 있죠. 그 조금 아까 학생이 얘기했나요? Scrambled egg. Scrambled egg. 뭐요? 왜 계란이 깨져버렸어요? 다시 한번. Scrambled egg. Scrambled egg. Scrambled egg. Scrambled eggs. Scrambled eggs. 네, 복수 형태로 하면은 scrambled egg도 되고 eggs도 돼요. 다시. I'd like scrambled eggs, please. I'd like scrambled eggs, please. 자, scrambled 하면은요, scrambled eg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계란을 다 으깨가지고, 예, 후라이를 한 거, 그러니까 후라이된 상태, 막 으깨진 상태, 이런 걸 갖다 scrambled egg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Om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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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elet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 저기 계란찜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것은 서양 요리에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있어요? 예, omelet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뭐 우유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오믈렛 어떻게 하는 거죠? 저도 우유 섞어서 하는 오믈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란을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완전 깨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저어서 그렇죠. 아, 저어서 한 사람. 저어서 그 다음에 네, 저어가지고 빈대떡처럼 평평하게 만든 거 그런 걸 갖다가 omele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And with an omelet, you put a 거기에다가, little bit of water. 예, 거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야 이렇게 조금 저 이게 잘 이렇게 섞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저 오믈렛에는요, 거기다 치즈를 집어넣기도 해요. 그러면 치즈 omelet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우리가 저 왜 오믈렛 뭐 오므라이스라고 하는 거 오므라이스. 그게 말로 omelet rice 아닙니까? 오믈렛. 아, 오믈렛. 예. You can also put potatoes or green peppers. 거기다가 저 감자도 집어넣고요. Spinach. 그리고 하여간 양념을 갖다 넣어서 우리 빈대떡 만들 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오믈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계란의 그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란은 서양 사람들이 많이 먹는 특히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것이니까요.